베스트셀러 경매의 신작가 이성용 대표가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부동산 최상위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의 우수한 긴급 매물을 엄선하여 독점으로 소개해드리고 국내 최초로 매입후 3년 내 매입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시 해당 금액만큼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매입 원가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매매율 82.7%를 기록하고 있는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시세 절반보다 싼 가격에 용적률 250%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천군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도청까지 자동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새롭게 건축하여 이전한 예천군청에서 384m 거리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33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매도자의 긴급한 주거이전 사유로 인해 3.3제곱미터당 최소 200만원을 호가하는 토지가 3.3제곱미터당 80만원에 매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지만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642-7번지 토지입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2차선 도로를 접하진 않았지만 널찍한 농로를 접한 토지라서 로드뷰로 본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로 건너편에 규모가 꽤 큰 주택도 자리에 건축 허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입니다. 만약 서울시청이 지금의 자리에서 도봉구로 이전한다면 도봉구의 땅값은 지금과 같을까요? 크게 상승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죠. 경상북도 예천군은 좁고 오래된 군청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넓은 땅에 새로 건축하여 이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전한 예천군청에서 두 블록 떨어진 384m 거리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입니다. 군청까지 걸어서도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법원이 이전하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군청이 이전하면 건축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군청 근처로 이전합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상업시설들도 함께 이전해 새로운 주택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정해진 순서인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군청 인근에 조성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택지가격은 군청에서 가장 가까운 블록의 경우 3.3제곱미터당 400만원대,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최소 3.3제곱미터당 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도청에서 본 토지까지 자동차로 15분 거리여서 경북도청 인근에 근무하는 분들도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본 토지가 3.3제곱미터당 80만원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은 인터넷 용어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줍줍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토지를 시세의 절반 이하로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의 진행자가 트레이드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포장된 농로 670m를 지나 바둑판 형태로 잘 정리된 도로를 이용하면 예천군청에서 물건지까지는 채 1분도 안 걸리네요. 도보로 이동해도 5분이면 도착합니다. 군청 옆에 위치한 예천군 법원까지도 비슷한 거리입니다. 물건지의 북쪽으로는 봉덕산이 자리해 아늑한 느낌을 주며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겠네요. 물건지 인근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지에서는 예천군청도 가깝지만 예천군 법원, 예천군민체육센터도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천중앙시장과 모든 생활편의시설도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도청도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공무원들과 인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건지에 건축한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본토지는 인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칠곡군 인구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이곳이 대구광역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 오늘의 물건지가 자리하고 있는 예천군인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조금 다르게 2015년 저점을 찍은 이후 예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 예천에는 5만 5,5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한 안동시에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오늘의 물건지가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물건지에는 바닥 면적 198.35제곱미터에 연면적 826.45제곱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198.35제곱미터면 근사한 식당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면적입니다. 1층에서 맛있는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더없이 좋은 물건입니다. 1층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2층과 3층은 원룸 형태로 세를 주고 4층에서는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으니 워라벨에 맞는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본인이 운영할 수 없다면 임대를 주면 됩니다. 군청과 법원, 그리고 향후에 인근에 많이 생기게 될 사무실들을 통해서 잠재 고객은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심리 신군청 인근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은 3.3제곱미터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70% 이상 계획 그대로 실현되는 국토종합계획에 답이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중추거점도시나 중추거점지역이라는 용어가 수시로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압축도시의 개념인데요.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지방도시는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중심지로 만들고 선택된 중심지로 주변 지역의 인구를 모두 흡수시키자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극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국토종합계획에서 교통축 연계라는 단어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중심지와 주변지를 연계해야 하니까요. 그 흐름을 읽은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방의 압축도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압축도시가 될 곳은 필연적으로 관공서나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인구를 인위적으로 끌어들이고 새로운 주택, 의료시설, 상업시설 등을 지어 중심가를 구성합니다. 이 중심가의 교통축을 연계하여 그 주변 지역의 인구들이 결국은 선택된 중심지로 들어와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니 그 중심이 어디인지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땅값 높은 곳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고 인구가 집약되는 곳이 이기는 투자처입니다. 인구가 유입되어 모이는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이곳. 트레이드랜드가 준비한 긴급 매물은 현재 시세 대비 반값입니다. 매수 후 재양도 차익이 2배 수익부터 시작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트레이드랜드가 독점으로 진행합니다. 본토지를 선점해 독점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 WCL은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독점 금매가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매입 후 3년 내 매입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시 해당 금액만큼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매입 원가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매매 플랫폼인 트레이드랜드는 긴급매매가 필요하신 매도자분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매도를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독점 금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트레이드랜드 대표번호 1544-3984, 1544-39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매입 희망자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